독일 트랜스퍼마크트가 최근 공개한 세계 축구 선수 몸값 순위에서 음바페가 1억 6천만 유로로 1위, 할란드가 1억 5천만 유로로 2위, 손흥민이 8,500만 유로로 15위, 메시가 8천만 유로로 2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음바페, 2위 홀란드는 예상했던 순이지만 3위의 케인과 4위의 그릴리시는 최근의 성적보다 몸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지 실력만으로 몸값을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29살 동갑내기 마네와 함께 15위, 16위에 위치했고 34살의 메시는 21위로 아직도 나름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에서 추태를 보였던 호날두는 몸값이 크게 떨어지며 114위를 기록, 해기권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본 선수는 순위권에는 없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카마다가 2,500만, 아스날의 토미야스가 2천만 유로를 기록했고 중국의 우레이는 수천위권으로 밀려났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 구단 가치 순위도 발표되었는데요. 1위는 맨체스터 시티가 1조 4천억으로 최고의 구단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 뒤로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이 뒤를 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토트넘이 9위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를 10위로 밀어낸 점입니다. 탑10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5곳, 스페인 라리가 3곳, 프랑스 리그 1곳, 독일 분데스리가가 각각 1곳으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29살의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고 전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